해질 무렵 65번 도로 위에 위치한 에쿠스 주유소에 건웨이가 도착하는 것으로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는 트럭에 실린 골동품을 도그우드가 5번지로 배달하기 위해 주유소 주인 조셉에게 길을 묻게 됩니다. 조셉과 여러 대화를 통해 그곳에 가려면 제로를 지나야 하고 그를 위해서 마케즈 농장에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애플 넷플릭스 77튜브입니다. 이번에 선보인 켄터키 루트 제로 게임은 이트 일리엇과 타마스 케멘즈 두 명으로 이루어진 개발 스튜디오인 카드보드 컴퓨터에서 개발한 인디 게임입니다. 총 5개의 액트와 5개의 막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미스터리풍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스토리텔링과 분위기에 초점이 매우 명확하게 맞추어져 있다는 점인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비주얼 노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면 특별한 튜토리얼이 없어서 당황하게 되지만 터치 하나로 주인공을 이리저리 조종하고 인물의 대사와 지문을 읽고 대사를 선택하며 플레이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한 명의 주인공만을 플레이하지 않고 다양한 등장 인물의 시점에서 플레이하면서 각각의 인물의 대사를 선택하며 스토리를 더욱 더 깊게 즐겨볼 수 있습니다. 모든 액트를 관통하는 중심 내용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비교할 수 없이 가난해진 남부, 특히 켄터키주와 그곳에서 살아가는 파편화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자본의 굴레로 인해 자아를 잊어버리는 현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살짝 지루해질 수 있는 포인트도 존재하지만 노블 게임 어드벤처 분위기를 좋아하는 게이머라면 상당히 만족할 것임이 확실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